더불어민주당과 민간단체인 군인권위원회에 의해 연이어 제기된 국군 기무사의 탄핵 촛불 집회 진압 계획 폭로와 관련자 고발 조치에 이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암암리에 준비 중이던 문재인 정부의 군축 협상안에 대한 모 일간지의 폭로와 관련하여 우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군 무력화 내지 해체를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회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군 기무사의 촛불 진압 계획과 관련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의거 탄핵의 기각 내지는 인용에 따른 촛불 세력 또는 태극기 세력에 의해 예상되는 국가 소요 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일방적으로 촛불 세력만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 또는 쿠데타 의도가 있느냐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정권 지시에 따라 구성된 공수사단은 정략적으로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몰아파하려는 의도로 수사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개업용 검토 문건이 한꺼번에 유출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얼싸! 둘째, 문재인 정권의 군축 협상과 관련된 군축 협상 문제는 국회의 비핵화 관련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국회는 비핵화와 관련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는데 왜 우리만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청해서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군축 협상은 1, 2단계에 있어서 접촉지역의 지뢰 제거와 98개에 달하는 각종 초소와 후방 배치는 적의 기습 공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군축 협상한 3단계인 K9 자주포의 후방으로 이동은 사거리 제한으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4단계의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는 부대 성격 변경은 국계의 고민거리를 일거에 해소시켜 국계로 하여금 남침 공격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벌써! 셋째, 국방분야의 수장인 조홍영모 국방부 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 장성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재인식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한 문 정권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지지를 걸고 소신 있는 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얼싸! 이상으로 우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최근 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문정권이 군을 와해하려는 기미가 보일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결자 항전할 것임을 천명하면 바이다. 옳다! 2018년 7월 14일 국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김영택 대독.